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가셔야죠, 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날씨가 좋아서. 오늘 이거, 네. 우리 학교 다니시는데 지금 수업 째셨다잖아요. 아, 오늘 딱 그렇다니까. 진짜, 저희도 마음 같아서 오늘 촬영 딱 접고. 그래요? 아니요, 보내지 마세요, 또. 자꾸 중간에 잘지를 보내시려고 한다고 하던데. 와, 근데 정상 한번 가면 좋겠네요, 진짜. 한 분이 지금 또 학교 가시네. 여기 한 번,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야, 책을 들고. 잠깐만. 바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세요? 아니, 혹시. 아니, 지금 네. 건널목에서 책을 들고 가시면서 보시길래. 네. 혹시 얘기 좀 나눠도 됩니까, 살짝? 예, 예. 괜찮아요? 시간이 예.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잠깐. 일로 오세요. 여기 좋은데, 여기. 네. 여기 딱 좋다. 여기 딱 좋네.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조금 이게 저희를 보고 약간 책을 약간 갑자기 돌돌 말아갖고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사실 생각했던 거는 네. 저 건너편에서 뭐야 저 방송 찍네.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일단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4학년 재학 중인 신상문이라고 합니다. 자유전공이요? 네. 자유를 전공해요? 그러니까 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예, 예. 2009년에 법대가 없어지면서 로스쿨이 생기고 그 정원으로 만들어진 아니 제가 좀 전에 저 밑에 인류학과를 저희가 인류 울면 인류 웃으면 인류 서울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야 그것도 근데 좀 과를 다시 한번 네, 얘기해 전공은 경제학하고 있습니다. 아 자유주의 그 네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자유 네. 이게 극과구나. 자유전공학과가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과를 선택해. 네네네. 쉽게 말해서 의대나 사범대 같이 자격증이 나오는 전문직 과 말고는 전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 분야, 의학 뭐 이런 걸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떤 과든지 가실 수 있는. 그렇죠. 한마디 프리패스네. 근데 확실히 유재석 씨가 네. 이해력이 엄청 빠르시네요. 조금. 이럴 때 인상 쓰면 일이요.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상문 씨는 그러니까 공부를 뭐 진짜 얼마나 하셨어요? 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학교에선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네. 집안의 경사를 떠나서 뭐 거의 그 지역에 그 근처에 다 경사잖아요, 이게.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조금 네, 알아줄 만한 정도. 지역이 어디 혹시? 전라북도 전주였는데. 아, 전주. 플래카드 혹시 걸렸습니까? 학교에는 뭐라 걸렸어요? 뭐 이제 축 서울대 합격 뭐 자유전공학부 신상문 이런 식으로. 아니 상문 씨는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올해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네. 뭐 어디에 취업을 하시거나 뭐 또 뭐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제가 나이가 29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사 원서는 몇 개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면접을 보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니 그 9년 정도 지금 이제 이게 뭐 졸업하는데 9년 정도가 좀 걸리신 거잖아요. 중간에 뭘 또 행정고시 공부를 했어가지고. 근데 그런 고시 준비하셔도 또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왜 중간에 또 그만두신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많이 하니까 좀 휩쓸려서 했는데. 네, 하면서 이제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기대가 크니까 뭐 부모님, 친구들 그래서 쉽게 못 그만두고 조금 네, 오래 끌었던 것 같아요. 또 가족들의 기대에 또 부응을 한다라는 게 때로는 네. 사실 그러고 싶지만 예. 또 각자의 본인 인생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혹시 상문 씨 저희가 우리 본인 스스로 상문이에게 10대의 네. 상문이 뭐 20대 초반의 상문이 30대의 상문이 40대의 상문이에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10대의 상문이에게 진짜 얘기를 해보세요. 10대의 상문이. 상문아. 네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못 사귀고 맨날 학교 집, 학교 집 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네,
좀 하교성 있는 상무니가 됐으면 좋겠다. 20대 초반의 상무니 얘기 해주세요. 상무나,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지금 신나가지고 맨날 술 먹고 학교 수업도 안 가고 동아리 사람들이랑 놀고 다 좋은데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 시간을 아끼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상무니가 되도록 하려.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 네, 제가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30대 네. 상무니 얘기 또 해주세요. 30대 상무니 얘기. 상무나,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좋다. 잘해서 이제 내년에 아기가 태어날 텐데 좋은 아빠 되기를 바란다. 좋다. 내년에 아기가. 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40대 상무니 얘기. 40대. 40대 네. 상무니. 너무 잘하십니다. 상무나. 네. 네. 상무나, 옆에 좋은 와이프 두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위험해. 뭐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 아이, 가정. 가정만 생각해라. 가정만 생각해라. 생각하시는 거 말고도 회식도 있고 회사에서 힘든 일도 있는데 딱. 네. 그러면은 칠순잔치를 앞둔 상무니 얘기 좀 얘기하세요. 하루 전날에. 네, 내일이 칠순잔치. 내일이 칠순잔치. 자, 70대 상무니. 네. 조세호 씨가 MC로 온다고 하는데 칠순잔치 잘 마치길 바라고, 다행히도 네 친구들에 비해서 네가 나 머리털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좋다. 틀니는 최대한 늦게 낄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좀 잘 하기를 바란다. 상무나 화이팅. 좋다. 야, 잘하신다. 조세호 씨가 오면은 네네네. 80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80에 가는 거죠. 예, 80에 지금 네. 그. 그래도 8순에 7순자치 사이버로 가시고. 그 다행이네요. 예. 최근에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는 없죠. 없는 거 없네. 평소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요. 저희가 그래서 칭찬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상문 씨가 어떤 얘기를 하던 제가 칭찬을 해드릴게요. 네. 얘기해 보세요. 지금부터요? 예, 아무거나.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야!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야! 다들 피곤해서 조금 네. 더 이불 속에 있고 싶은 그때 자리를 박차고 7시에 일어나셨군요. 아, 진짜 칭찬합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요? 네. 새벽 2시. 야, 5시간밖에 안 잤어. 5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이렇게 멀쩡하세요? 야. 대박이다. 야. 진짜 대박. 안 졸려요? 야. 대박이다. 그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생각이세요? 그냥 예상. 오늘은 1시에 잘게요. 야! 와, 어제보다 1시간 일찍. 야! 좋아요, 좋아요. 칭찬해 드립니다, 상문 씨. 네. 예,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네. 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네. 퀴즈를 내서 마치면 100만 원을 드려요. 100만 원을 타면 혹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100만 원을 타면 노트북 살게요. 노트북이 사고 싶은 좀 없어가지고. 노트북이 없어요? 네. 잘 됐다. 그러면은 유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드려요. 중국? 중국. 중국. 이거 뭐야? 중국이 좀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다 나머지 단어들이 쉬워 보이는데 예측이 안 돼가지고. 자, 네. 중국 문제 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문제 답을 아시더라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려요. 자, 중국에서 건너온 이것은요. 등의 한 종류인데요. 등 안에 종이로 만든 사람과 말을 걸어놓고 불을 회전시키는 것을 일러 이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연등과 함께 이것을 달기도 하는데요. 흔히 사물이 덧없이 빨리 변해 돌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답은? 화양연화? 화양연화. 자, 정답은요. 화양연화를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맞추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답은 주마등입니다. 주마등, 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주마등. 아니, 이게 끝나고 나면 하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본인이 제일 주마등. 답을 보니까 네. 알겠는데 말이 또 들어가니까 말마가 그거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겁니다. 주마등이요? 네. 답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저는. 주마등을? 그럼요. 맞추시지. 제가 맞추면 안 되니까.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로 끄다면 제가 아는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저도 놀래서. 아쉽네요. 자, 그러나 오늘 상품에 노트북이 있어요. 자, 하나를 뽑으세요. 여기 잘 뽑으신 노트북이 있어요. 네. 진짜 뽑으셨으면 좋겠다.
여기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상문 씨가 본인이 필요로 하시는 노트북을 나왔다. 나왔어요? 여섯 글자입니다. 최신 노트북. 자, 여섯 글자. 유재석 옷걸이! 아~ 유재석 옷걸이! 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 사실. 아, 늘상. 이게 조세호 목걸이와 유재석 목걸이가 있는데, 예. 늘상 옷을.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자, 아, 유재석 옷걸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네요. 요건 좀 쑥 미끄러 할 것 같은데 좀 더 넓게 줬으면 좋겠는데. 어, 원래 어깨 사이즈대로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깨가 좁거든요. 네, 미안합니다. 좀 제가 가방을 걸면 내려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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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솔직하게. 아, 원래 어깨 사이즈로 네, 하셨구나. 네, 네. 아,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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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무 씨 오늘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예, 본인이 또 원하는 곳에 또 취업 잘 하셔가지고, 아, 예, 본인이 꿈꾸신 대로 그런 인생을 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수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가 저기야. 네. 여기가 이제 그 대학동이라고. 네. 여기가 이제 신림동에. 네. 고시를 또 이제 준비하시는. 아.